어부부 반도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6,9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는 괜찮을지 여쭤보셨는데, 최근에 AI 반도체 수요와 함께 또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였다가 그대로 가격이 다시 슬라이딩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의 추세 변환이 가능할까요? 일단 방향성은 아직 하방이고요. 이 하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더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드리면, 이 종목의 핵심 변곡은 12,900원 자리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900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 타이밍을 저는 단타,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종목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최근 3분기 정도의 실적이 적자 전환되면서 회사의 실적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적자 전환이 됐고,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다가 적자가 됐다라는 것은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근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인공지능 테마 반도체로 주가가 8,000원짜리가 실적은 적자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앞으로 AI 반도체 이쪽 광풍이 불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200%가 선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폭등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있나요, 없나요? 거래량 부재하고 약세 구간, 조정 구간 계속되고 주요 지지 라인대를 순차적으로 이탈하면서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고 대량의 매수세 또한 부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을 기록한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과거에 이제 큰 시세의 시작점이었던 캔들의 저점 라인,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12,900원 캔들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저점 라인, 19,500원 자리가 앞으로 어버부 반도체 종목의 강한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단기 지지 라인들을 이탈했습니다. 16,000원 자리를 이탈했어요. 지켜주고 반등을 예상하면서 시청자님께서 16,900원에 공략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내 예상과는 반대로 갔을 때, 이 종목의 하방은 12,9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12,900원 자리 이탈하지 않고 우리 1월달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던 지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점이 12,900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그리고 지금은 거래량이 부재하고 약세 구간이지만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양봉 전환, 그리고 이 양봉의 크기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시점에 평단가를 확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신장님 평단가 16,900원 자리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 갭으로 만들었었던 17,800원까지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전고가 라인 23,000원 수준까지 이제 시세를 노려보기에는 그동안 1월달, 2월달 고점에서 물려있는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우리 신장님은 그래도 평단가가 2만 원대는 아니지만은 이 종목에 2만 원대 물려있는 주체들이 우리 주주분들이 2만 원 정도, 만원 후반대까지만 오더라도 본전권에 탈출하고자 하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종목은 12,9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16,000원에서 17,800원까지 내가 약수익권, 본전권,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다시 12,900원까지 3중 바닥, 4중 바닥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은 그 기회를 또 활용해서 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들 큰 시세가 나오고 꺾이는 종목들이 아닌 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출발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단타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일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12,9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지 일단은 매도의 관점으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